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정비 여러분들. 포지티브의 고정비입니다. 오늘은 백화점에서 이제 샤브샤브를 이제 10만원 먹을 때까지 집에 안 간다는 컨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강남 한띠역 근처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왔습니다. 여기 샤브보트라는 샤브샤브 집이 있어서 와이프랑 찾아봤어요. 저희 사모님이 열심히 드시는 모습. 오늘 어떤 컨셉이냐면 저희 와이프랑 따로따로 먹어보자, 대신에 어느 쪽이 많이 먹을지 승부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으려고 했었어요. 자,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한 자리씩 이렇게 튀고 받으시네요. 이거 어떻게 시켜요? 한우 샤브샤브? 한우가 네네. 일단 10만원 써야 되니까 시켜봤습니다. 한우 샤브 16,900원. 싸다고 하면 싼 것 같기도 하고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여기 추가 메뉴들입니다. 스페셜이라는 게 있고요. 아마 이거는 수입산 소고기인 것 같고, 밑에 한우라는 거 있습니다. 나머지 야채들이나 이런 거, 그리고 국수 추가나 밥 추가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샤브샤브 스토리대 밥에 얹어서 먹으려 합니다. 제 입맛이 기준으로서는 아마 소고기 다시다 맛이 아닐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소고기 다시다. 먼저 야채를 만 넣고 일단 야채가 좀 부드럽게 된 다음에 거기를 넣습니다. 하느라고 하니까 마블링 있는 편이 아닌가요? 느낌이? 어떤 코스는 19,900원, 하느 샤브는 16,900원. 맛있게 먹는 거. 소스는 당콘 소스, 그리고 칠리 소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해물 간장 소스연 다대기라는 게 있었어요. 야채가 조금 부드럽게 되기 시작했으니까 거기도 좀 넣고요. 근데 뭐 샤브샤브는 이렇게 하면 거의 5초? 10초도 안 걸리죠? 그래서 야채만 온천을 부드럽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제 거기도 먹을 수 있게 되죠. 안에 여러 가지 야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해물 간장이라는 게 찍어 먹었었습니다. 저는 맨날 유튜브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기름이 많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다 하는데, 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기름이라서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좀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나쁘지 않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먹었었어요. 물론 제가 뭐 뭐든 샤브샤브 집에 가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못하지만 좀 먹을만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먹었었습니다. 계속해서 먹어봐야 되겠죠? 내용물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만두도 있고요, 떡도 있고, 약간 오뎅 같은 피쉬볼 같은 것도 있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샤브샤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물을 안에서 끓이면서 먹는 것은 일본에서 봤을 때는 에도시대 뭐 1600년대에는 도리노 미즈타키라고 해서 닭고기인데요, 그거를 물부터 끓이고 먹는 것이 나가사키 쪽에서 있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알아봤더니. 다만 샤브샤브라고 했을 때는 소고기의 미즈타키 스타일인데요, 미즈타키 물부터 끓여서 먹는 거, 그거 자체는 1952년 일본 오사카 쪽에서 샤브샤브라는 이름이, 왜 샤브샤브라고 하나라는 걸 일본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는 약간 물 안에서 이렇게 샷샷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약간, 하여튼 샤브샤브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소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 큰나 보네. 추가로 스페셜 하나 주세요. 첫 번째 접시는 금방 없어지니까 스페셜이라는 게 수입산 소고기인 것 같은데 일단 시켜봤어요. 비주얼부터 아까 거기보다는 훨씬 뭐랄까요, 없어 보인다고 하면 그렇지만 약간 동네 샵샵집 갔을 때 소고기 모양새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귀찮으니까 한 번에 막 넣는데, 냉동실에서 아마 보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쉽게 떨어지지는 않네요. 만두는 일반적인 그냥 만두 맛이었고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비주얼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게 보였었는데 막상 맛을 봤을 때는 어? 이것도 부드럽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눈 감고 드시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차이를 못 느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이 가게에서 맛있게 먹는 방법,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물 간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먹다 보면 점점 조금 싱거워지잖아요. 거기에 조금 당콘 소스 넣고요. 그리고 다대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매콤한 맛이 나요. 후반에 갈수록 그 다대기를 좀 더 많이 넣으면서 좀 매콤한 간장 소스 맛으로 가는 게 좀 맛있게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에서 샤브샤브를 해 먹겠다고 할 때는 다시마만 넣고 해도 되는데, 다시마만 하면 너무 순하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가츠다시로 하시는 게 추천해드리고요. 집에 그런 재료가 있지 않다 하면 몬다시로 하거나 아니면 소고기 다시다 같은 걸로 해도 집에서는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도저히 아직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만원 가겠습니까? 그래서 2개 시켰습니다. 2개 시키면서 모든 채소도 추가를 했었어요. 옆에 머리에 있는 사모님하고 저는 또 추가시키겠다는 눈빛을 들였었습니다. 이 다대기가 생각보다 조금 매워서 후반에 갈수록 식욕을 자극하는 느낌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칠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샤브샤브 먹을 때는 그렇게 좋은 조합인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두 피스만 먹다가 나머지는 다 해물 간장에 당콘 소스 좀 넣고 그리고 다대기 좀 넣었던 거를 계속 끝까지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 샤브샤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시죠. 오늘은 후케도 쪽에서 보면 다코샤브라고 해서 문어로 가지고 샤브샤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고기를 가지고 라무샤브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리고 와카메라고 해서 미역이 있잖아요. 미역도 샤브샤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또 나고야 쪽에서는 도리샤브라고 해서 도리샤브하고 도리노 미즈다키는 살짝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게, 샤브샤브라고 했을 때는 육수는 따로 이런 가츠다시 같은 걸 사용하면서 샤브샤브 하는 스타일 아닐까 싶네요. 저도 뭐 실제로는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야마현, 거기에는 황어샤브, 부리샤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칸사이, 뭐 오사카나 쿄토 쪽에서는 하모샤브라고 해서 게짱어를 샤브샤브해서 먹을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고시마, 큐슈 쪽에서는 돼지를 가지고 샤브샤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돼지고기로 샤브샤브 하는 거 소고기보다 조금 더 좋아하긴 합니다. 여기서 최대 먹었던 사람이 얼마 정도 나왔어요? 혼자서? 혼자 주시는 거? 네, 혼자서 5만원 정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완전해요. 불가주세요. 불가요? 미국 분들도 많이 드시는 분 많으시죠. 아, 예.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아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완전 일본 사람스러운 건지 판단을 못하네요. 근데 이미 제가 제일 많이 먹었던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모님 스페셜을 크게 또 주세요. 오늘 5만원씩 채우시려고요? 아, 예. 최근에 계속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다음에 16,900원짜리를 시켰고 그 다음에 하느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스페셜을 또 2개 시키고 채소를 추가하고, 여기까지 일단 고기 자체는 6접시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있는 거 막 가지고 아마 1인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여튼 이제부터 더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전에 이제 샤브샤브 집에 갔을 때 무한 리필이었으니까 오히려 조금 가격이 이상을 뽑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막상 반대잖아요. 시켰던 만큼 계산하려고 하니까 좀 마음은 어느 정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요. 6개 먹으려 한다는 사인을 사모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6번째네요. 근데 마지막에 때쯤 되면 배도 부르고 위무산 먹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름이 없으니까 부담감은 많이 없더라고요. 면이 옆에 있었으니까 면도 먹어봤고요. 가육스 같은 거. 근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본 큐슈 쪽에서는 마무리할 때 참편면을 쓰거나 우동면으로 마무리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칸사이, 오사카나 쿄토 쪽에서는 죽으로 마무리할 경우가 많더라고요. 면은 안 먹고. 근데 한국에서 보통 샤브샤브집 가면 일단 면도 먹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죽도 먹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역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정도만 해서 마무리를 쳤었습니다. 10만원 쓰겠다고 열심히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못 먹네요. 39,900원.
맛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무엇보다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혼자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고, 물론 밥 한 끼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만 원 이하로 마무리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소고기를 좀 뱉어지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화점이라서 하루 종일 업무를 하면서 회전류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보관 자체도 이렇게 냉동 보관할 수 있는 거라서 코스트 관리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샵샵집이라는 게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했을 때는 아주 아주 좋은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좀 색다른 컨셉으로 찍어봤지만 올해도 여러 가지 컨텐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